네, 안녕하세요. 보호패드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패킷 분석을 할때이 IDS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어 트래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받은 것이고요. 최신 트래픽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우선은 이제 패킷에서 발생하는 이게 모든 것들은 다 외부나 내부나 여기서 발생할 때 패킷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패킷 쪽에서 저희들은 이제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흔적들을 잘 찾으면은 다행인데 이제 못 찾으면은 뭔가 악성 코드에 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걸 IDS나 아니면 백신이나 이런 흔적들을 보고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패킷 같은 걸 분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머리어 트래픽이라고 하는 이 어널라이즈 사이트에서 이 엑서사이즈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좋은 정보들, 트래픽 정보들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2021년도 것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제 피켓 정보나 EX 파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예전 거, 정말로 오래전 거 하나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강의 때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할 때, 이제 시큐리티 오니언, 우리가 보안양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IDS입니다. 여긴데, 이 트래픽 어널라이저 사이트를 이제 와이어샤크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블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와이어샤크에 대한 활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벌써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초 과정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때 아무리 와이어샤크를 많이 배우고 또 이제 통계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눈에 보면서 어떤 것들이 악성 코드를 패킷인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요약 정보, 요약이 클릭이 잘안 돼요. 요약 정보에서 이제 HTTP를 해서 리퀘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정보들을 보시면은 뭐 하나하나 리퀘스트 정보들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악성 코드냐? 좀 의심되는 것들, 도메인 정보들 보면은 얘 같기도 합니다. 이걸로 봐서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그 정보들도 봐도 얘도 좀 살짝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한눈에 딱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분석하지 않으면은 일제 결론적으로는 얘가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사이트인데 얘만 보고도 이게 악성 코드? 우리가 악성 코드라고 한다면 보통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딱 봐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분석을 바로 이제 와이어샤크를 이용해가지고 악성 코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힌트를 우리가 악성 코드를 분석할 그 포인트들을 알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은 바로 이 IDS 침입 탐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위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앞뒤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트래픽을 우리가 직접 보내게 되는 겁니다. 직접 다시 한번 이쪽에다 이제 보내게 될 것이고요. 그 직접 보내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보내기 전에 제가 또 하나 좀 설명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이제 자동화 분석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죠.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악성 코드 중에 하나 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 중에 이런 애들, 이렇게 다 악성 코드 탐지를 했던 결과지죠. 예, 자동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요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라도 여기에서도 결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게 이제 IDS의 스노트 룰을 여러분들이 탐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화면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트로젠이나 로키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스노트 룰 쪽에서 탐지가 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로 좀 의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커넥션 정보 같은 경우는 어디하고 이제 연결이 되냐, 나중에 악성 코드, 악성 서버하고 저희가 이제 백도어적이나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게 될 건데, 그런 것들 연결 정보들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스노트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침입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노트 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필터링을 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그냥 생자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도 이 스노트, IDS의 스노트를 해서 한번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격해 당했던, 우리가 악성 코드가 감염됐던 그런 지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분석 서비스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수동으로 진단할 때도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sudo reply, TCP reply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PK 파일을 이 자체적 이더넷에다가 다시 패킷을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원격에서 WGS로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것도 이쪽 이더넷으로 패킷이 들어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이 여기 있는 이 수구이라고 하는 이 IDS 스로트에 탐지되는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TCP 리플라이를 사용하던, WGS로 원격에 있는 파일, PK 파일을 다운로드 받던. 네, 두 가지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TCP 리플라이로 그냥 저희가 다시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면은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실제 이거를 테러픽을 잡았던 그 시간만큼 이제 걸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이 시큐리티 오니언이나 특정한 IDS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탐지가 되는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이제 패킷이 잡히는 동안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모이킹을 하던 뭐 포렌직을 하던 네트워크 포렌직을 분석하는, 이게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에 대한 활용법들도 여러분들이 익혀 두셔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공격한 그러한 패턴들, 공격 패턴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스트했던 그런 악성 코드들이 침입 탐지 시스템에 제대로 이렇게 탐지가 되는가, 탐지가 안 되면 왜 탐지가 안 되는가, 그리고 이제 스노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공격기들은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은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패킷을 동작을 시키면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잡히는 것을 볼 거고, 뒤에 있는 에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디코드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IDS 쪽에 보면은 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스노트 룰에 있어야만이 탐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큐리티 오니언 같은 기본적으로 스노트 룰들이 있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탐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EX 파일, 이게 위쪽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다운로드가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트로젠입니다. 보통 우리가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우리가 다운로드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사용자들한테 유도를 하고, 요것들이 실제 EX 파일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 아니 그 다운로드가 되고, 요것을 이제 자동으로 실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은 랜섬웨어가 딱 걸리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패킷에서 발생한 지점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확 발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야, 짧은 시간에 그 패킷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모든 것들이 감염이 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JS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룰을 좀 보면은 어디에서 이제 룰이 발생했는가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JS 파일에서 룰이 발생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이게 스노트 룰이고, 예, 스노트 룰 쪽에서 카운터라고 하는 AD 이것이 탐지가 되면은 이게 악성 코드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get count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패킷으로 봤던 그 패킷이죠. 우리가 얘가 악성 코드, 결론적으로 악성 코드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카운터인데, 그쵸? 뭔가 add, 뭔가 그 뭐 광고 사이트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카운터 되는 건데 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EX 파일이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EX 파일이요. 자, 보시면은 EX 파일들이 또 뭔가 탐지가 됐대요. 근데 요 E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NZ라고 되어 있는 거, 컨텐츠. 이게 우리가 EX 파일의 헤더 정보인 것이죠. 그래서 패킷 정보 중에서 뭔가 EX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되면은 우선은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EX 파일이던 뭐 소프트웨어이든 상관이 없지만은 무조건 우선은 의심을 하는 거죠. 스노트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요 지점, 요것을 EX 파일 다운로드 받았던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여기 쪽에 얼럿 아이디 쪽에 보시면 와이어샤크로 확인이 가거나 트랜스크립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바로 트랜스크립트를 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트랜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키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EX 파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이고, 얘를 볼까요? 얘를 보면은 아까 JS 파일이죠. 트랜스크립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다 이어서 나오죠. 예, 프레임별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get에서 counter AD라고 되어 있는 것이 OK 나오고 바로 MZ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MZ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퀘스천입니다. 어디서 좀 의심이 되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뭔가 EX 파일이 다운로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일명은 PNG 파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미지하고 PNG 파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헤더 정보들이죠. 컨텐츠 타입 정보죠. 그 다음에 이제 PNG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MZ래. 그러니까 이것은 확장명만 PNG 파일일 뿐이지, 실제 이것은 EX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카운터라고 해서 뭔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PNG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데 여기도 MZ, EX 파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와이어샤크 쪽에서 한번 다시 한번 와이어샤크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똑같이 HTTP의 리퀘스트 한번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요것지 의심됐었죠. 요겁니다. 요 패킷이에요. 카운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늦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일들을 추출을 할 때, 물론 이제 이쪽에서 바로 파일들을 추출하셔도 되고요. 제일 좀 쉬운 방법 같은 경우도, 쉬운 방법보다는 좀더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도 시큐리티 오니언에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이너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패킷 정보 금방 분석했던 것을 올려주시면은 이제 분석이 됩니다. 뭐 저는 이제 패킷 분석을 할때 네트워크 마이너하고 와이어샤크, 그 다음에 시큐리티 오니어 요세 개를 이제 같이 활용을 해요. 의심되는 패킷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은 파일이라고 있죠. 네, 파일 있죠.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까 의심되는 패킷이 어떤 거였죠? 이쪽에 보시면은 요 도메인이었죠. 이쪽 도메인. 요 도메인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PNG 파일로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분석한 것과 그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선 1차적으로는 얘네들이 의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EX 파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패킷상으로는 EX 파일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르시면은 오픈 폴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트워크 마이너가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 이름하고 그 다음에 형태 그대로 파일들을 추출을 한 것을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똑같이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는 1번, 1번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분석을 몇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중복이 된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두 개씩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얘네들이 없는 거죠. 얘네들이 없는 거예요. 지울게요. 지울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없는 거고, 요 다섯 개죠. 요 다섯 개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오른쪽에 누르시면은 오프닝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오니언 굉장히 좋아요. 분석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터미널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여기에 우리가 파일 정보들을 한 번에 볼때 뭐죠? 파일, 그 다음에 모든 파일 정보들을 나는 보고 싶다.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정보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파일 헤더 정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인가를 확인을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 요거 확인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 꼭 익혀 두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파일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것도 EX 파일, 우리가 P32 시작하는 EX 파일이고요. 이것도 EX 파일이고 얘는 PHP 스크립트예요. 얘는 EX 파일, EX 파일. 그러니까 이제 실제 악성 코더들 역할들을 하는 애들은 아예 얘네들이겠고, 이 PHP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PNG 파일들을 뭔가가 BX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애가 바로 이 PHP 스크립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한 그 JS 파일, 우리가 아까 자바스크립트 있었잖아요. 실제 동작하고 있는 그 스크립트들을 또 난독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옵니다. 결과가 나와요. 왜 이렇게 얘가 배포를 하고 있는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소개했던 머리어 트래픽 어널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PK 파일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침해사고 분석 쪽을 만약 선택을 하거나 진로를 선택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보안 담당자, 특히 이제 금융권이나 이제 대기업 보안 담당자로 가시면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기회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들을 좀 구축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죠. 항상 이제 온라인에 대한 자동화 분석에다가 올려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시간이 안 되고 뭐 하면 거기다 올려놔야죠. 분석이 잘 되니까요. 하지만 모든 파일들을 다 그렇게 외부에다가 올려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들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시면은, 아, 이 사람이 랜섬웨어가 걸렸는데, 이게 랜섬웨어거든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랜섬웨어 걸렸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방화벽이나, IDS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APT 솔루션이나 그런 데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픈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